우리가 올라가서 영하 15도가 되죠. 대기권은, 대류권은 영하 45도. 오존층은 영하 60도. 그러니까 벌써 성층권은 제로. 영도예요, 영도. 이게 희한한 게 대류권은 영하가, 그러니까 대류권은 이게 대류권이야. 아,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구가. 요 안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다고. 그래, 지구를 용어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8개 장벽을 쌓아놓은 거야. 우리가 이걸 지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게 대류권이야. 45도야. 영하, 마이너스. 지구는 영상 45, 영하 45. 알겠죠? 지구는. 그러면, 요 대류권 다음에 요게 무슨 거냐? 오존층 50, 60도라. 그다음에 요게 성층권. 요게 성층권이죠? 이거는 이제 성층권. 요거는 오존층. 요거는 대류권. 그다음에 요거는 영도야. 요거는 뭐야? 자기층. 요 자기층은 몇 도게요? 영하 마이너스 80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는 전리층이란 말이에요. 정열층은 마이너스 90도예요. 중간층은 마이너스. 그러면 열층은 영상 플러스 1700도, 뭐, 그정 1700에서 1800,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열층 다음에. 대기권. 대기권이죠? 대기권은 영하 마이너스 215도예요. 그러면 말이야. 이게 올라갈수록 영하가 높아져, 안 높아져? 올라갈수록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높아지는데 이 대기권이 프리즘 역할을 해요. 무슨 프리즘 역할을 하냐면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에서 빛이 오잖아. 이 빛이 오면 여기 부딪히면서 열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내려오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태양이 여기 가까이 왔다. 그러면 내려오는 빛의 강도가 더 세, 안 세? 세니까 이 프리즘이 조금씩 더 커지겠죠. 열이. 요게 여름이야. 알겠죠? 이 지구에 도달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오는 이 빛이 가까이 왔으니까 더 세다는 것뿐이지. 태양이 여기에서 우리 지구가 돌다 보면 태양 가까이 닿을 때가 여름이야. 태양과 좀 떨어질 때가 겨울이라. 알겠죠? 그러면 태양이 불덩이가 아닌데도 이 태양의 빛이 가까이서 쏘니까 이 열이 강해지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이놈을 뚫을 때 에너지가 더센 거야. 에? 그러니까 뜨거워 보이는 거지. 여름에 태양이 또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태양이 식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달라진. 그런데 이 빛이 여기 올 때는 싸늘한 얼음 덩어리로 얼음 빛으로 온다 이 말이야. 아주 차가운. 정확하게 215도라는 이 온도가 최저치거든.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절대 온도가 절대 온도야. 이게 215도가. 마이너스 절대 온도란 말이야. 이 마이너스 절대 온도가 들어오면서 여기 부딪히면서 불이 나겠죠? 빛이 오면서 대기권에서.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별똥별이 왔다, 떨어진다, 그러면 점점점 오다 나중에 오면 요만해져요. 그러겠죠? 이 오다가 점점점점 오다 작아지죠? 왜 그러냐? 여기서 불타는 거예요.
불이 나왔나요? 그런데 이 돌도 여기서 불이 나는데 빛은 여기 파동에 부딪히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인공위성도 여기서 내려올 때 이게 12km, 이게 10km, 10km. 에? 10km. 여기는 1000m고 1km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돌멩이가 이런 큰 운석이 떨어지면은 웬만한 거는 불타버려. 그러니까 빛도 들어올 때 여기 부딪혀 안 부딪혀? 방어벽에 부딪히면서 열이 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걸 태양이 뜨겁다고 그러지. 태양은 불덩어리가 아니야. 그러면 안에서 왜 파도가 보이냐? 태양에서 발산하는 그 빛이 나가는 데 있어서 생 다이아몬드의 빛이 서로 부딪혀. 빛이, 에너지 자체가 부딪히면서 마치 보면은 불타는 것처럼 보여. 예, 무슨지 알겠죠? 우리가 노래방에서 네온 사원에 뭐 안에 뭐 불타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게 불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냥 빛이야. 그 어떤 데 가면요 난로가 있는데 벽난로가 있는데 실제 불타는 게 아니고 빛이야. 빛이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태양도 그래요. 태양은 영도야. 영도인데 빛이 나오면서 서로 모양이 달라져. 알겠죠? 그래서 태양이 영도라는 사람 지구에서 내 하나뿐이죠. 나도 갈릴레이처럼 이제 맞아 죽게 생겼네. 몇백 년 후에는 아, 허경영 그분이 왔다 갔구나. 그럴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은 흑점이나 폭발 현상 보이는 거는 아, 그러니까 그 빛의 네. 모습이라니까. 아, 네. 빛이 서로 교차되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벽난 저저 가짜 벽난로를 보면은 뭐 시큼해 보이기도 하고 뭐 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게 빛의 굴절이야. 빛들끼리. 그러니까 태양이 만약에 열이 있다면 참고 들으세요. 저 태양이 몇백억 년 동안 저렇게 있냐? 아무리 큰 기름통도 불만 띠대면 몇 시간 만에 없어져 버려. 지구만한 가스 통이 있어도 불만 들이대면 폭발해버리고 없으니 태양처럼 모양을 유지하면서 온도를 1억도를 내? 그런 거는 우주에 그런 물질이 없어요. 맞아, 맞아요. 아, 그런 거는 그 불타는 거라면 아니, 아무리 큰 빌딩도 불타는 거 보면 시간 얼마 안 가. 다 타버리지. 맞아, 맞아. 그게 어떻게 몇천억 년 동안 똑같은 온도를 내노? 말이 안 되지. 계속 타고 있는데 그게 원료를 누가 계속 붓나?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생 다이아몬드야. 생 다이아몬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 다이아몬드 보고 자꾸 생 다이아몬드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여러분들은 그런 다이아몬드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일반 다이아몬드는 빛의 굴절 사이즈가 양이 많지 않아. 이거는 일반 다이아몬드는 36 사이즈야. 36개 면이야. 36면이란 말이야. 저거는 360면이 넘는 면이야. 그러니까 빛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계속 빛을 품고 빛을 발산하는 거야. 다이아몬드는 간접 조명이 빛이 있어줘야 그 빛이 안에서 나와. 생 다이아몬드는 자체적으로 굴절이 많아서 안에서 빛이 생성돼. 누가 빛을 비춰주지 않아도 빛이 샤인이 일어나는 거야. 빛이 빛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는 전부 조명을 넣어줘야 다이아가 빛나지. 밤중에 보면 다이아가 빛나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동적 다이아몬드라고 그래. 응? 다이아몬드 자체가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불이 켜지는 다이아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나 다른 우리가 만든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인데 수소 6개. 수소 6개로 만든 탄소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탄소와 다른 탄소야. 알겠죠? 그거는 안에서 빛이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면서 영혼이 나와. 그러니까 타거나 줄어들거나 가감 성재가 없어. 정감이 없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재밌죠? 이런 걸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정신병 걸려.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내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저런 미친놈 있나? 저 확실히 광이는 광입니다, 저놈이. 아니, 어떻게 태양을 보고 생 다이아몬드라고 그래? 생 다이아몬드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야,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을 몰라. 물질밖에 모르잖아. 내가 미국에다 에너지 넣는 거, 지구에다 에너지, 이게 무슨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 탁 에너지 넣으면 사람이 탁 달라지죠? 그거 여러분 뭘로 넣겠어? 암흑물질이야. 118가지 안에 들어있질 않아. 알겠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는 접근할 수도 없고 설명도 되질 않아. 알았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